네, VRZN 101 눈 운동 열심히 하셔서 시력도 회복하고 예, 눈 건강도 잘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처음 함께해 주실 분이 이제 오셨죠. 삼성선물에 그동안 전승지 책임연구원이 많이 왔었는데 아니요. 앞으로도 올 거고 이제 그분도 네. 이제 오시지만 네. 뭐 거의 안 나오실 것처럼 그 어감을 오늘 오시는 분은 이제 그 조금 더 위에 계신 분이 출동을 하셨습니다. 승지야, 그거 갖고 되겠니? 언니가 한번 가볼게 해서 나오셨죠.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분위기가 이래요. 네,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른 당황스러우시죠? 네, 적응해야죠. 자, 우리 저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역시 뭐 환율? 네, 환율 제일 중요한 얘기 좀 거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 3시간에 골만삭스가 얘기한 약달러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그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게 되면 미국의 SOC 투자를 늘릴 거다. 재정을 확대한다. 그러면 네. 국채 발행이 는다. 그거는 달러 약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낮아져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로 대비도 그렇지만 이제 위안화 대비도 그런 것 같고 원달러도 그런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를 점치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정미영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제 환율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두 분 중에 누구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환율을 네.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그 중요하네요. 예, 그 환율이 뭐 1,150원에서 1,160원 되는 거랑 내가 지금 뭘 사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관련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분들도 왜냐면 난 환율 투자할 거 아니니까. 환율 엄청나 크죠. 예, 그거는 네, 여쭤보죠. 예, 우리 네. 센터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경제방송 출연을 하면 네. 작가분들이 보통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보면은 항상 주식시장 관점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면 기업 주식이 어떨 것 같으냐, 기업에는 어떤 기업에 유리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수출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일단 수출기업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네. 거고 반면에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부진하고 수입 기업은 원재료 구입 비용이 싸지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그 원자재 가격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수입의 한 60%가 원자재죠. 원유 같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와 가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원자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도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기대가 올 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다. 그렇죠. 뭐 요런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렇죠.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은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업들의 영향도 물론 환율의 영향은 뭐 기본적으로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네. 기업들이 뭐 환 헤지라든지 그 환 관리도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편이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나 특히 외국인 자금이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플로우에서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외국인 주식 자금이거든요.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이 빠진다. 저희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쪽에서는. 원화가 강세다. 네네.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외국인이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는 한국 시장에 대한 그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 중국의 오프 시장이 열리기 전에 한국 시장 일단 파킹을 했다가 여기서 한번 벌고 중국 시장 열 때 들어가자. 경유지였는데. 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네. 뭐 글로벌 수출 좋다 그러면 한국에 잠깐 원화 강세, 주가 강세 이거 동시에 보면서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런 흐름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그냥 상시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냥 선진국처럼 환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금을 그 말씀은 거죠. 예전보다 환율의 볼라틸리티, 환율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또 한국의 이 펀더멘탈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신흥국의 관점에서 볼 시장은 아니라는 인식은 확실히 2010년 이후에 완전히 판도가 그러니까 달라졌다. 달러 약세가 곧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과 이퀄되는 그런 구조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기본 틀은 같기는 하죠. 그게 예. 원화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다른 신흥국 그 주식이나 자산 가치도 올라가는 부담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올라가잖아요. 그런 영향을 전체적으로 다 받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민감도는 훨씬 낮아졌고 네네. 외환 수급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은 크게 네.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그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예를 들어 원화 강세 즉 달러 약세를 전망하시면 사실은 미국 주식 사는데 좀 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나스닥이 4%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해보면은 환전 수수료에다가 뭐 거래 비용이 대충 국내 주식의 거의 10배 들거든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거래 비용이 한 10배 든다고요. 아 거기다 또 먹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저희처럼 환에 대한 수수료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원화가 그 사이에 5% 강세돼 버렸네. 그러면 마진이 영마진 까지는 거예요. 4% 네. 먹어도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관점에서 환율을 봤다면 네. 이제는 투자자의 성향도 바뀌면서 네. 환율을 보는 관점 역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네. 환율의 변동을 네. 어떻게 봐야죠. 예측하느냐. 네. 주식 투자, 뭐 브라질 채권 이런 것도 환 노출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레벨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해외 나갈 때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환율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네. 뭐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죠? 제가 아침 NDF를 못 봤는데요. 네. 지금 어제 종가는 1148원 정도였고 1148. 어제 저점이 46.8원으로 올해 1월 초에 저점을 깼고요. 이제 1년 반 만에 1150원을 하회를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럴 때 이럴 때 딱 환율 전문가를 부른다니까 오신다니까요. 네. 네. 원화가 사실 7, 8월 네. 위안화 강세가 최근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나왔습니다. 예. 중국 경제 안정되는 거 확인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달러와 약세가 결합이 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하락, 즉 위안화 강세가 5월부터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 근데 원화는 굉장히 거의 소극적으로 편승을 했어요. 말하자면 덜 예. 빠진 거죠. 원화 예. 강세가 덜 진행이 되면서 뭐 1170원, 80원에 한동안 걸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들어서 1150원, 60원 요 선까지 내려오는 등 위안화랑 다르게 상당히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가 더디게 나타났었는데 예. 그렇게 나타났던 주 원인은 이제 외환 수급에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달러가 약세고 위안화가 강세면 방향은 환율이 아래쪽 원화 강세가 맞는데 네. 그걸 얼마만큼 반영을 할 거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수급인 거죠. 예. 근데 7, 8월까지는 지금 3월 코로나 이후 한 8월까지는 외환 수급이 굉장히 좀 별로였습니다. 외환 수급이라는 건 이제 달러 저 원화에 대한 그 매수 네. 수요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달러 공급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네트잉 했을 때 순 공급이 얼마나 많느냐를 이제 보통 외환 수급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순 공급이 많으면 달러 공급이 많으면은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순 공급이 많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이 잘 돼야죠. 그렇죠. 네. 수출이 잘 돼도 원유 유가가 올라서 또 무역 수지가 적게 나면 안 되는 거고 예. 결국은 무역 수지 예. 혹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상 수지가 중요한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상 수지가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뭐 외국인 배당금도 나가고 수출도 상당히 부진하고 이러면서 경상 수급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외국인도 주식은 채권은 샀지만 주식은 순매도를 매도했죠. 예, 유지를 했었고요. 네. 여기에 또 중요한 그 균형을 잡는 추가 바로 해외 투자입니다. 서학개미. 네. 네. 서학개미. 네. 8월에 그 개인의 그 개별 기업 개별 주식 투자가 30억 불이 넘었잖아요. 네. 해외 기업에 대한. 네네. 근데 저희가 한 달에 우역 수지가 20억 불이 안 될 때도 그 기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규모를 이제 아.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보려면 그렇게 기업들이 막 중요하죠. 열심히 물건 만들어갖고 해외 네. 판 금액보다 네. 네.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직접 해외 주식 투자한 금액이 판 금액이 아니라 네팅한 거죠. 수입 수출을 네. 수입 그렇죠. 수출 네팅했을 때 아, 플러스 난 거. 네, 플러스 난 거. 수출은 뭐 400억 불, 500억 불 사이 아. 네팅했을 때 네. 투자도 마찬가지죠. 네팅하는 네. 거죠, 그건. 네. 네. 그렇죠. 투자도 순 매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무역 경상 수지는 안 좋고 해외 투자의 수요,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한 달러 수요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어느 구간에서는 오히려 달러 수요가 더 많은 구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별로 소위 시장에 달러가 별로 남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제를 별로 반영을 못하고 이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대외 여건 자체도 환율을 더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아까 뭐 미국 부양책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관찰을 해보면 일단은 1차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령이 아니었나 저는 좀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뒤로 바이든의 우세를 시장에서 점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도 좀 탄력 있는 강세를 보였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국채 금리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됐어요. 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그 부분이 또 달러화에는 약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지금 경제 지표 좋고 또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채권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위안화가 더 강세가 더 진행이 됐고 여기에다가 그 원화 강세의 발목을 잡았던 수급이 이제 9월부터 좀 풀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9월 달 수출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저기 성장률 플러스 그러니까, 성장을 기록했어요. 예. 7.7% 증가. 어쨌든 뭐 조업일 수도 그 뭐 이런 거는 사실 통계고 사실 네. 그 돈으로 따지면은 그런 거는 네.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네. 예, 9월 이제 수출이 순증으로 이제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뭐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무역 흑자도 89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게 2년 내 최고치거든요. 네. 2년 내 최고예요? 네네. 굉장히 무역 흑자가 좀 고무적으로 나타났었고 예. 또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좀 달러 공급 재료가 되는 선박 수주 뉴스도 좀 잇따랐었습니다. 예. 9월 말에 한국조선해양 원유 운반선 내척 수주했고 어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2조 원이면 달러로 하면 20억 한 18억 불? 예, 네. 18억 불 이 정도 예. 되잖아요. 예. 18억 불이라는 단일 규모의 계약이니까 굉장히 큰. 근데 18억 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긴 예.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조선 수주를 외환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른 수출은 소위 늘상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예. 그런 그 거래 흐름이라면 선박 수주는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죠. 네. 한 번 예. 받으면은 물론 공장에서 2, 3년 동안 계속 예. 만들겠지만 그거를 수주 받은 시점에 상당 부분을 선물한 매도를 환해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구나. 어쨌든 예. 한꺼번에 좀 많은 규모의 달러 예.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환율이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 또 뭐 유학 보내신 분들 또 미국 주식 사는 분들은 달러 원 환율이 중요합니다만 네.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그 전망을 할 때는 달러 인덱스와 위안화 대비 환율 이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강도가요. 그런데 네. 중국 위안화에 대한 건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위안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달 상황에 위안화 블록 통화 뭐 이런 용어도 썼는데. 블록 통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희 2000년대 초반에는 엔화 블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침에 위안 딜러들 출근하면 딱 보는 게 달러엔 환율 밤새 어떻게 움직였니 그것만 예.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는 달러에는 거의 아무도 안 본다고 뭐 봐야 될 정도고요. 오히려 이제 유로 달러랑 달러 위안 환율을 보는 거죠. 유로 달러는 아까 달러 지수의 60%를
유로화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보는 거고 위안화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경제 구조도 비슷하고 예. 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근접돼 있고 그래서 또 위안화 이슈를 원화를 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프록시 통화라는 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 두 가지 통화를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안화가 사실은 이제 또 어떻게 갈 거냐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중국은 지금 워낙 뭐 좋지 않습니까? 독보적으로 플러스 네. 성장을 올해 기록을 하고 예. 있고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2분기 경상 흑자가 1,100억이 났어요. 예. 1,100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수출로 벌어들인 거를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지출을 하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못 나가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경상수지가 연말까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해외 지출이 그만큼 뭐 급감을 해버렸으니까 네. 수출은 그래도 괜찮고 네. 그래서 경상수지는 연말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중국은 이 정도가 저희보다 이미 훨씬 더 심한 상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보다 서비스 수지가 그거를 다 상쇄를 해버릴 정도로 네. 해외 지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작년에 분기에 한 3,400억 달러 흑자가 났다는 게 이번 2분기에 1,100억 달러가 났습니다. 그 연간치를 2분기에 다 해버린 거죠. 위안화 강세가 안 될 수가 없네요. 네. 네. 거기에다가 뭐 채권 자금 계속 들어갔고요. 네. 또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연준은 계속 완화적인 초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너무 경기 좀 과열되는 그렇죠. 거 약간 걱정을 해야 될 네. 정도로 통화 완화를 좀 거둬야 되냐 이런 예. 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위안화 강세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는 좀 더 지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5개월 연속 굉장히 위안화로서는 가파른 상승 절상이. 근데 사실 이제 그 위안화라는 게 뭐 완전 시장 환율은 아니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에서 7 위안에서 6.7 위안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골만삭스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대충 6.5 위안대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열어놓고 있는데 네. 사실 체감하기에는 아 그건 뭐 0.2 원 위안 뭐 그 뭐 큰 네.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네. 다른 환율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환율의 패러미터 움직이는 거에 경제 파급 효과도 그러니까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시장이 어쨌든 위안화 절상으로 밀고 가는데 정부가 별로 터치를 안 한다. 방어를 소극적으로 한다. 네.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미는 힘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안화 절상이 용인이 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더 위안화 용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는 정부의 의중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그 보면 어쨌든 지금 쌍순환 경제 추진을 그 하고 설명 좀 해줘. 쌍순환의 그 저 네. 개념이 뭐예요?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 수출 또 잘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내수를 같이 증진시키자는 균형 있게 네. 가자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보다도 대내적인 거에 아무래도 더 힘을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수 있는 여건 강세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위안화 국제화라는 큰 테마 아하. 그 관점에서도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좀 절상이 예. 되는 게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는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기간을 좁혀보면 지금 요 추세가 계속 될 거냐, 향후 몇 달 동안에도.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에는 근접을 하고 있다고 보고 네. 어제 그 부담을 정부에서 표현을 한 게 바로 그 선물한 거래에 대한 증거금 폐지. 중국 정부에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 어떤 소위 투기적인 외환 거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을 것 같아요. 선물한 거래 제한이라는 제도를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제 중국도 한 2015년부터 그 2015년 위안의 악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위기 예. 국면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선물한 거래에 대한 증거금 부과를 했다가 풀었다. 부과를 했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좀 투기적인 수요를 좀 잠재우는. 풀 때는 그러면 증거금 풀 때는 네. 위안화가 너무 강세로 가는 거를 네. 그닥 좋아하지 않을 때인가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한 매수, 달러를 매수하고 위안화를 파는 거래에 대한 증거금을 낮춰주니까 달러를 사고 위안화를 파는 그 거래를 좀 자유롭게 해주는 자극시키는군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자금들이 아 위안화 5% 올랐으니까 여기서 환은 꺾고 싶은데 주식이나 채권은 갖고 있어도 환은 환차익은 실현하고 싶은데도 방법이 굉장히 수단이 제한이 되는 거죠. 증거금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비용이 너무 크니까. 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면 선물한 매도 매수가 나올 수가 있고 아무 투기적인 거래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 저기 외환 시장을 주로 모니터링 하시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 자금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국채 시장을 비롯한 중국 금융 시장 그러니까 중국의 그 채권이나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들의 이렇게 플로우가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네, 일단 채권 자금 주식은 이제 성강투 후강투 뭐 그 당시부터 확 늘었다가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시장 중국 주식이 최근에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덜 그렇죠. 올랐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의 흐름이 뭐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데 예. 지금 주도하는 거는 채권 시장입니다. 예, 중국 채권 시장의 규모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인데 외국인 비중이 지금 2%도 안 되거든요. 2%?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시장인 거죠. 그래서 네. 2016년부터 이제 거의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서 들어가고 금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더군요. 지금 그렇기도 하죠. 네, 미국 네. 국채 0% 어쨌든 0.몇%인데 네. 지금 중국 국채가 한 4% 뭐 그 정도 네, 되나요? 3% 후반. 4% 네, 정도 되니까 네. 위안화 강세 전망을 하면 뭐 훨씬 네. 더 프리미엄을 받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달러는 아마도 약세 맞죠? 네, 저희는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가자면 소위 네. 바이든이 당선이 압도적으로 당선을 하고 네.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펴는 가운데 나타난 달러 약세는 상당히 건전한 약세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건전한 달러 약세. 네, 그러니까 제한 약세가 제한된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 경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 약하더라도 그러면 크게 약해지지 않고 네, 네, 살짝 약해지는. 다른 나라 격차를 오히려 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해석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 건전한 달러 약세라고 생각을 아, 그렇습니까? 하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소위 네. 경기를 팔면 이제 미국 국채 감세를 들고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그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가중될 위험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바이든이 펼 정책의 기조는 어쨌든 이렇게 성장의 마중물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네. 잠재력을 갖게 하자, 네. 성장 잠재력을 갖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원하는 성장 잠재력을 갖게 되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도 워낙 낮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달러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그 아까 보니까 골드만삭스인가에서 네. 금 사라, 원유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금은 지금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는 네. 그 실질금리입니다. 미국의 실질금리. 네. 실질 금과 가장 상관성 높은 네, 게. 네, 네, 네. 뭐 위험자산 선호도 아니고요. 네. 실질금리 높아지면 금에 대한 매력도가 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질금리가 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커질수록 금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고. 네. 그렇죠. 그 저 뭐야.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좀 올라가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물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금의 매수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 금의 긍정적인 재료는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금 제외 원유 어떻습니까? 원유. 원유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그 뉴스 보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바이든은 친환경 쪽이니까 친환경 네.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도 유가 지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중동을 유가 좀 빠지려고 하면 중동에 뭔가 문제점을 부추기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르면서 유가 또 지지시키고 뭐 그런 측면들도 집권 기간 또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단순히 네. 아, 바이든이 되면 그러면 이제 원유 기업에 힘을 안 실어주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원유가 좀 빠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원유에 대한 수요는 친환경으로 넘어가면 네. 원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일단은 유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업의 생산을 최대한 펌핑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트럼프는 펴고 있거든요.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네. 최대한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원유를 뽑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공급 쪽에서 미국이 뭔가 유가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대응하면서 유가의 상단을 아주 꽉 막아버리는 그런 정책은 이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바이든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또 원유라는 게 뭐 실제로 쓰이는 그 상품이기도 하지만 네. 또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투기적인 상품이니까 약달러의 전제가 맞다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거는 원자재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거래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런 거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훨씬 더 바이든 쪽에 강하다라고 평가받는다면 경기의 활성화는 유가의 단기적으로나마 네. 원유의 수급상 수혜 촉진이라고 보고 네. 물론 이제 대체 에너지가 활성화되는지 그거는 사실 미국 기준으로는 사실 타임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더군요. 두 달만 딱 투자를 하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저는 급해. 그러니까 좀 확실한 쪽은 네? 저는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지만 비철금속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철금속? 네. 구리? 구리? 뭐 구리, 니켈 뭐 다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 안에서 수급에 따라 좀 탄력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비철금속.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인프라 투자 네? 계속할 거고요. 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구든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수요가 확실한 거죠. 아. 공급이 그건 누가 당선되든. 네네. 아 좋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저는 비철금속으로 그러면 일단 좀 가고요. 주식은 미국 주식, 유럽, 중국, 한국 네 개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주식을 잘 정프로가 최근에 개안을 해가지고 급해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아 그럴까요? 주식하는 이제 염승환 차장이 딱 기다리고 앞에서 있잖아. 주식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네. 오늘은 환율 위주로 말씀해 주시려고 왔는데 네. 정프로가 급해요. 네. 급한 저를 좀 저처럼 급한 분들이 여기 지금 4만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네.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또 저희에게 네.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삼성 선물의 맏언니시죠? 정미영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언니야 맏 아니고. 네? 맏은 빼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언니. 아 제일 큰 분 아니세요? 아 그걸 당신 어떻게 알아? 아유 실력으로 제일 큰 분입니다. 아 실력. 네. 분발력.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